이번 리뷰는 백포팅이란 특이한 적용 과정을 거쳐 탄생한 사이프레스 코브 아키텍처 CPU 인텔 11세대 i7 11700KF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또 스카이레이크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뜬금없이 새로운 아키텍처의 백포팅이라니 뭔가 신기하죠?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10나노 공정 CPU에 들어갈 써니 코브 아키텍처를 14나노에 맞춰 넣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PCI 4.0과 새로운 AVX512 명령어까지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바뀐 인텔, 새로운 사이프레스 코브 아키텍처와 마지막 14나노의 위력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번 테스트는 순정이 아닌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자 시도를 해봤는데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서 오버클럭 직전까지 바이오스를 조정했었는데요. 그 결과 클럭이 36배수로 강제 고정이 되고 점수도 10세대 정도로 크게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력 제한 해제를 막아놓은 건지 어떤 건지 아직 출시 초기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설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지만 성능은 그래도 확인해봐야죠. 비교해볼 대상은 인텔 10세대 i7-1700이며 전력 제한 해제만 했고 11700KF는 순정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0인데요. 10세대는 싱글코어 470점, 다중코어 4652점, 11세대는 싱글코어 608점, 다중코어 5656점이 나왔고요. 다음 최신 버전인 시네벤치 R23에서는 10세대 싱글코어 1200점, 다중코어 11488점, 11세대는 싱글코어가 1585점, 다중코어 1472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D 마크에서는 10세대가 파이어스트라이크 피직스 점수 22248점, 타임스파이 CPU 점수 10343점, 11세대 파이어스트라이크 피직스 점수 27117점, 타임스파이 CPU 점수 11683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CPU Z에서는 10세대가 싱글스레드 528.2, 다중스레드 5303.9가 나왔습니다. 11세대는 싱글스레드 642.7, 다중스레드는 620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게임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옵션은 풀옵션, 그래픽카드는 RTX 3060 기준에서 10세대는 평균 164프레임, 1% 로우가 104프레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세대는 게임 내 CPU 사용량이 24에서 30%에 온도는 60도에서 70도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평균 프레임은 10세대보다 더 높은 189프레임에 1% 로우는 10세대보다 낮은 8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자면 11세대가 10세대보다 게임에서 평균 프레임이 약 15프레임 정도 높았고 1% 로우가 약 20%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벤치마크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서 게임에서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벤치마크 결과만큼의 좋은 성과는 보여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쉽네요. 이게 아마 새로운 아키텍처 적용으로 안정화가 덜 되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스카이레이크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아키텍처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겠죠? 이번 인텔 11세대가 지금은 애매할 수 있지만 점점 나아지고 개선되어 앞으로 인텔이 우리를 곧 놀라게 해줄 듯 싶습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